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깍새TV입니다. 자, 지금은 아이고 날씨 좀 보세요. 자, 지금이 3월달이죠 내 이름은 눈이 얼마나 지금 때리는지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어디로 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그 유명한 김삿갓 생가입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아까 분명히 날씨가 좋았거든요. 아까 햇빛이 나는데 저 오다 보니까 지금 눈발이 막 내리치고 있어요. 자, 저기입니다. 저게 바로 김삿갓 생가. 눈은 오지만 봄 기운에 그렇게 춥진 않아요. 자, 한번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봄눈이라, 아, 그렇게 춥진 않아요. 조금 상쾌합니다.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김삿갓 생가에는. 자, 노래 부르다 보니, 이렇게, 아담한 뒷간도 나오고요. 어, 진짜 뒷간이야. 오, 진짜 옛날 화장실이에요. 자, 식사를 하고 계신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이게, 야, 진짜 옛날. 아, 살짝만 볼게요. 옛날, 진짜 옛날식 뒷간이에요. 아, 진짜 이게 집으로 된 지붕도 요즘은 참 보기 힘들어요. 야, 이게 경운기도 보기 힘들거든요. 웬 김삿갓 생가에 경운기가 있네요. 자, 우리 그러면 김삿갓 생가를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겨울산은 청아합니다. 아, 계곡물 소리가 엄청 좋네요. 아유, 가서 찍죠 뭐. 아유, 찍어달라고 생 난리네. 자자자자, 어디 한번. 아마 이게 눈 녹은 물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 보세요. 이야, 대박이다. 얘들 봐, 얼마나 얘들이 당황스럽겠어. 여기 햇빛이 금방 내리다가 갑자기 눈이 내리니까 이렇게 봄을 맞이하는, 이게 뭔가 이끼인가? 이렇게 석축에 이렇게 봄 맞이하다가 갑작스럽게 눈을 때리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그 유명한, 아, 김삿갓 생가입니다. 차를 타고 한참 올라와서 이륜차로 못 올릴 정도로 각도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실내 좀 할게요. 촌놈 아니랄까봐 자꾸 눈이 계곡 쪽으로 가네요. 이게 어쩌면 올해 마지막 눈일 수도 있어요. 아닌가, 더 올라나? 여기는 지대가 높아서 몇 차례 더 올 수도 있겠네요. 자, 김삿갓 생가에서 바라보는 세상으로 나가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옛날 오리지널 시골길이죠. 자, 그러면 한번 김삿갓 생가에 왔으니까 한번 쭉 둘러볼게요. 아, 저기 저 자작나무 숲이 있네요. 야, 참 옛날 그대로의 모습. 요즘은 이 그 초가 지붕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여긴 초가 지붕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잘 꾸며놓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불을 뗐는지 저기 보면 좀 그슬림이 있어요. 자, 어떻게 좀 많이 꾸며놓기는 하셨지만 옛날 집, 옛날 모습, 제가 어릴 때 봤던 초가집 모습에 그대로예요. 왜 스릴 때에는 고드름이 얼잖아요. 이렇게 보면 옛날 초가집에도 이렇게 마지막 교를 알리는 고드름이네요. 아따, 얘 잘 닦아놨네요. 자, 여기가 실제로 김삿갓 생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옛날 시골 생활 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죠. 어우, 마루 좀 보세요. 참, 요 정교하게 요 못박아 보세요. 이건 이제 생가지만 이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못을 이렇게 하나씩 다 박았잖아요. 뭘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청소를 잘 해놓으셨네요. 옛날 정지문. 참 정지문에는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옛날에 뭐 먹을 게 뭐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밖에 나갔다가 제일 먼저 들어올 곳 정지죠. 혹시 가마솥에 뭐 먹을 게 있나 없나 항상 두루번 두루번 솥마다 다 뚜껑 열어봤던 그 정지입니다. 아따, 야, 여, 옛날 디딜방아. 지금도 작동이 되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참 옛날 분들. 아, 됐네. 아유, 예, 그럼 여보, 위에 잡을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아, 잡을 거 위에 지붕에 잡을 걸 아예 끊으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디딜방아를 이렇게 해서 저기다가 곡식을 한 줌 넣고, 그러면 여기 곡식을 넣는 분하고 이게 발른 분하고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아니면 이게 손을 찌니까. 참 이렇게 추억의 디딜방아네요. 아, 집이 참 정겹습니다. 야, 김삿갓 생가가 꽤 큰데요. 아, 아, 야. 이제 석주 좀, 싼 것 좀 보세요. 하, 저 그냥. 이 참, 강원도에는 이 석주기 발달된 게 아마 그 높은 그 절벽 아래에 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석축 쌓는 건 아마 그냥, 야, 참, 어디, 어느 지역 못지않게, 참, 강원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약간 기울기를 줘, 이렇게. 약간 기울기를 줘서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아이고, 참,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끼가 중간중간 있는데, 요, 뭐, 새끼 있기, 아빠 있기, 좀 늙은 할아버지 있기 다 모였네요. 자, 여러분, 김삿갓 뒤안 지붕입니다. 고요하니 산세 좋은 데서 김삿갓이 태어나셨네요.
밤나무, 도토리나무 많이 어울려 있습니다. 요 처마 밑이 참 운치가 있고 좋네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떠돌던 김삿갓. 생각 아주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잘 재현하고 표현하고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요즘은 참 보기 드문 그런 초가집이에요. 야, 이 관략이가 초가집이 꽤 까다롭잖아요. 이게 계속 굴핏집도 뭐 몇 년씩 갈아주지만 이 초가집은 더 심하게 더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 산골에 뭐니 뭐니 해도 이 나무, 이 낭구가 최고죠. 뭐 낭구 많이 쌓아놓으면 부자예요. 연탄실에 연탄이 가득하면 부자 같고, 쌀떡에 쌀이 가득하면 든든하고, 창고에 이렇게 장작이 많이 놓여있으면 든든했을 산골 살이네요. 아, 여기서 굶을 내셨구나. 여기도 이게 특색이 참 이게 특이한 게 이게 이렇게 반이 나눠서 이렇게 문을 당기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네요, 문이. 네, 직접 와서 김삿갓 생간을 직접 보니 뭐 새소리 물소리 고요함이 풍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삶 속에도 이렇게 고요함이 평온함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삿갓 생가에서 머리 깍쇠였습니다. 감사합니다.